피로미네, 피로미네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 이 피로라는 사람이 인디언 수장대 시켜서 준 물건이 한 24불어치야. 24불. 대략 24불을 그거 달라드리면 상금인데 물건을 줬대. 그게 땅을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계산해서 그럼 이 맨해튼의 그 땅값이 지금은 얼마쯤 될까? 그걸 봤을 때 이것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옥리 이자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24불을 옥리 이자를 계산해서 은행의 이자율을 38%로 잡자.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인가? 2010년에서 1623년을 빼겠죠, 그죠? 그럼 이게 7이 되고, 이게 8이 되죠? 3이 되고. 387년 동안 24불을 은행 이자 이걸 해갖고, 복리로 계산하면 이 섬에 땅값이 나온 거야. 근데 땅값에다가 지금 이제 빌딩들이 많겠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다, 엄청난 숫자. 이거 이제 예. 나 알 것이 없어. 이런 이거 보면 뭐 그래서 밤새야 돼. 나는 뭐 오늘 이것이 좀 공부돼갖고 아내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공부해갖고 대학을 다 보내자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목사님의 그냥 공부하는 거? 수요일날이요? 공부하는 수요일날이니까 공부해? 저녁에 공부하네? 예. 만약에 그 시간이 뭐 쉽게 불편하시면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의를 바꿔야 되네. 이대로 봐.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많은데 저는 그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수학적인 질문을 좀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공기를 네. 유발시킬 수 있게. 안 하면 네. 안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수학의 놀라운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익힐 수 있고 또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수학의 실력을 더욱더 크게 하여서 우리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